오늘 강의의 제목은 자아의 탄생, 나를 성찰하는 나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의식에 대한 겁니다. 의식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철학의 분야를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문 투서리라는 사람이 이 창시를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상학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주관성에 대한, 나의 주관성이란 것, 나라는 느낌,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학문으로 정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서 임베드 돼갖고서 존재하는 내가 있고, 그 나에 대해서 어떤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통해갖고서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찰을 해서 정체를 알아내고, 그러면서 그 방법을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타인에게 적용을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하는, 그거가 그 현상학적인 방법론의 개요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환자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럼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행동주의에서는 무의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동이 있고 없고 이상의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현상도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무의식이라는 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존재고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우리 뇌가 동작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디폴트 모드는 무의식이라 하는 겁니다. 무의식에 대해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지금부터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정신분석은 요새는 무슨 뭐 인문학적인 개념하고 혼합이 되고 뭐 그래갖고서 그 자연과학이 아닌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프로이트의 출발점은 좀 자연과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의사 출신입니다. 정신과에서 출신이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왜 정신분석을 왜 창시했느냐, 그 배경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무심코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가 우연이 아니리라 하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입니다. 무심코 하는 그런 일을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어떤 임과율을 따르는 것이다. 심리적인 결정론, 사이킥 디터미니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너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물어보면 자기는 몰라, 나는 이렇게 의도한 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잘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프로이트가 얘기한 무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의 정체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다, 그럼으로써 환자의 병이 치료된다 하는 거가 프로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의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퀄리아, 감각질이라고 하는데, 감각질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현재 내가 느끼는 체험의 전체, 이거 상당히 이렇게 하면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바로 보고 있는 이 체험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전체, 요거에 대한 나의 느낌, 이거가 그 감각질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참 유감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개념을 교류를 못한다면 사실 자연과학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언어로 교류 가능한 것은 체험 그 자체가 아니죠. 행동주의는 그래서 의식이란 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현상학은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호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보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빨강색 사과가 있습니다. 빨강색 사과를 보고서 이거는 빨강이다 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갖는 퀄리아는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 역시 사과, 빨강 이걸 배우는데, 그때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갖는 퀄리아는 이런 거라고 칩시다. 다르죠? 근데 이 사람이 둘이 모여서 요 사과를 보고서 사과 색깔이 뭐니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이거를 보고서 이걸 떠올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것과 이것과 이거가 빨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걸 생각했지만 빨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걸 보고서 이런 퀄리아를 느꼈지만 결국은 대답을 하는 건 빨강입니다. 소위 반응은 빨강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대상으로 자극을 했을 때 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중간에 서로 느끼는 건 다를지는 몰라도 이게 똑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이거는 객관성 아니냐 하고 보는 거가 소위 상호주관성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가 아마 다른 사람의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의식의 다음의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향성이라는 겁니다. Intentionality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intention 하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위와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의식에서 얘기하는 intentionality라는 것은 지각과 사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각을 intend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직접 현재 이거를 느껴서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의식은 그것이 어떤 걸 지각하는 거든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거든 어떤 내가 행동을 계획하든 그런 거든지 간에 항상 어떤 내용, 대상을 어떤 내용 내지 대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향, 그러니까 이제 지향성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about, 영어로는 aboutness라는 그런 명사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상당히 직관적이죠. aboutness. 의식은 항상 무엇의 about something이다. 그렇죠? 그 aboutness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aboutness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보면은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awareness, 외부 환경의 어벙에 대한 지향성이 있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것, 나 자신도 지향성의 대상이 되는데, 나는 상당 부분은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의식하는 주체로서의 나 자신, 그런 것도 역시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합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의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뭐 청각, 시각, 뭐 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다양한 모듈이 뇌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오직 하나뿐이란 얘기예요. 나는 항상 나일 뿐입니다. 지각하는 나와 행위하는 나는 같은 나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그 우리 미니멀 셀프라는 용어를 씁니다. 최소한도의 나. 이거는 그 의식이 많이 손상돼도 잘 안 망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수 상태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도 이 사람이 나라는 주어를 쓴다면은 이 나라는 주어에서 표현되는 게 바로 미니멀 셀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의식에 표상되는 나는 나의 체험 퀄리아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조각조각 쪼개진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전체 전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조각조각 전달되는 정보들을 하나로 묶는 거가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바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뒤에 이제 얘가 조금 나올 것입니다. 무의식이란, 그러니까 의식의 통합적이고 멋있고 나로서 아주 거창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걸 만들어주는 것은 다양한 무의식적인 그 부분부분적인 정보 처리와 그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무의식적인 기능들이 모여서 갖고서 결국은 의식적인 나라는 걸 만들어낸다니. 지각의 지향성이 조금 더 한 단계로 넘어간다면,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지각이 갖고 있는 게슈탈트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각되는 대상을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성질. 근데 이런 겁니다. 이거 아주 잘 아는 눈의 착각에 대한 그림이죠. 이게 뭔가 하면, 왜 이게 게슈탈트 원리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기에는 하얀색 세모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죠? 근데 요 세 여섯 개의 별자리 대상이 있는데, 우리 뇌는 이거를 이런 여섯 가지 대상이 흩어져 있는 걸로 보지 않고 여기에 하얀 세모가 있는 걸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무의식이 이렇게 의식한테 이렇게 너 이렇게 봐야 돼 하고 그 찔러 준다는 얘기죠. 이게 착시라는 걸 의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느껴지는 건 착각된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여기 삼각형은 없어라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삼각형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의식은 의식에 떠오르기 전에 정보가 충분히 처리가 되고, 의식이 생존 적합적 행위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 굉장히 다양한 종류다. 이런 거에서 추론해 본다면은 우리 인간 생명체의 뇌에서 의식이라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닌 아마 옵션의 일종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식이 왜 생겼을까? 의식은 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뇌가 생긴 것은 그 정보 전달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대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를 잡아먹으려고 누가 사자가 왔는데 그때 사자에 대한 청각, 시각, 후각, 뭐 사자가 옆 사람을 잡아먹었던 기억, 내가 도망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논 다음에 잡혀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가 통합돼갖고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개체가 커지면서 다세포동물이 되면서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적인 반응을 한다는 건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의식이 단일성을 갖는 것도 아마 이런 것과 관계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를 소모하죠. 근데 이것만으로 의식이 발생한 걸 설명할 수 없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 중앙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식, 퀄리아가 없이도 이게 다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왜 생겼겠어요? 이상하죠?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오늘날의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나 저 개발 초창기의 자동차나 동작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왜 효율성이 높아졌냐면은 각종 센서와 조절기가 달려 있고 뭐 그거에 따라서 정보를 입출력해 가면서 정보를 중앙화해 갖고서 순간순간 정보를 옵티마이즈 해 갖고서 아주 그러니까 더 적합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이펙티브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 자동차의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복잡한 연산을 하는데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일하는 연산들의 대부분도 계기판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의식됨이 없이도 정보가 중앙화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서 어떤 정보는 이 수많은 정보 중에 일부는 이상하게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이 계기판에 표시가 왜 되겠어요? 자동차의 경우는 명백합니다. 자동차 자체의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어떤 문제를 그거보다 상위 오퍼레이터한테 얘기를 해갖고서, 그런데 뭐 기름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얘기죠. 자동차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더 서포트를 해주셔야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 의식도 이런 자동차 계기판 같은 거냐?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는 소용은 없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거냐는 겁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역할이 있어요. 그 오퍼레이터한테 보여주는 거. 하지만 사람 뇌에는 사람보다, 나 자신보다 상위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의식이 있는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아직까지 크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문헌들에 의하면 뭐 몇 가지 가설들이 있긴 한데 저도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의식이라는 거가 도대체 신경계 활성의 부수현상에 불과한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보이는 것 자체가 복종현상. 그러니까 저녁 노을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거. 이거 뭐 생존 적합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 기능도 없는데 단지 퀄리아에서 느끼고 아 이거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이거 자체가 목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생존을 위해서 진화론적으로 본다면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수 기능이라기보다는 옵션으로 태어난 거가 의식이고, 앞에 여러 가지를 쭉 종합해 보면은 도대체 의식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단체 카톡방의 비유. 특정한 주제가 시간에 따라 흘러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지향성이 추구하는 대상이 흘러가는 거죠. 멤버들은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모듈들은 바뀝니다. 지금 배가 부를 때는 배고픔 느낌 모듈은 의식에 참여를 안 합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서로 이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해 참여자 간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모듈 사이에 정보가 공유된다 그러죠. 정보가 공유되니까 그 통합적인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도 정보를 소통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카톡에 의해서 정보가 일부 단체방으로 교신이 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정보는 카톡을 거치지 않고서 통용화가 됩니다. 카톡을 거치지 않고 통용되는 정보는 의식이 알 수가 없지만 막대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단체방을 개설한 누군가는 항상 참여한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의식을 외부와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프리터, 미니멀스 인터프리터입니다. 이 인터프리터의 존재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이 분리뇌라는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뇌를 좌우로 딱 자릅니다.
어쨌든 실험 자체는 상당히 트리키한데 저간 그 우뇌가 하는 일을 자네가 모르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우뇌의 작업으로 어떤 일을 시켜놓고서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하고 물어봅니다. 아까 그 저기 최면하고 비슷한 얘기죠. 너 왜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너 왜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는 인터프리터는 좌뇌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우뇌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거든요. 그 행동을 일으킨 게 아닌데 완전히 회로가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좌뇌의 인터프리터는 아직도 이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우뇌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뇌의 통합적인 우리의 의식이 외부와 교류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재미있는 의식과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는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아체험의 관련 장애. 그러니까 의식의 통합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정신분열병, 조현병 환자에서는 나의 생각, 감정, 행위가 외부 존재에서 조정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내 생각이 TV에서 나온다. 행위의 소유감과 수행관의 결정이 되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면은 이거는 내가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 있고 이 행위가 내 몸에서 일어난다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당연히 결합이 되는데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행위는 내 몸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거라는 느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분명히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행위가 맞는데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행위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생각이 왜 TV에서 나오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인증이라는 경우에는 나의 이 현상학하는 사람들은 나의 무의식적인 자아감이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의학적인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의식에 관계된 문제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의식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